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형 월드컵. 이번 주는 제가 합니다. 대타 이건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 1%에서 0.8%까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개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리긴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진한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CPI 앞두고 시장에서는 방향성 계속 탐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장에서 이제 종목별 순환매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뜨거운지 좀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최고의 미인주 오늘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우리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잘 들리시나 보네요. 저희 웹캠이어가지고 너무 또 시간차가 날까봐 살짝 겁났는데. 시차가. 네, 뭐 어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상형 월드컵 관련해서 처음에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진표부터 먼저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8가지 공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강 지금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뒤에 스틸 붙은 종목들이 괜찮죠. 영 휴스틸 그 중에 하나고요. 또 S-OIL 관련해서 이 정유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관련 종목이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보고요. 자, 2라운드에서는 성광밴드, 또 조선의 또 피팅 아니겠습니까? 피팅의 대표적인 종목 성광밴드와 또 반도체 쪽의 AD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나노 신소재 들어가 있고요. 같이 붙을 종목 순양 아닙니다. 예, 금양 이렇게 같이 붙여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소송에서 승리해서 이틀째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그리고 하이브와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SMCNC, SM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라운드 진행을 통해서 여덟 가지 종목을 함께 할 텐데요. 여기에서 야, 이거 내 종목 있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특별히 점심 드시러 가셨는지 특별히 채팅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네요. 자, 중간중간 붙겠죠. 자, 그러면 우선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왜 그 코르테바라든지 뭐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잘 갖고 또 원자재에서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공급망 우려가 이제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다시 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까이 있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인플레 반등 요소가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건 앵커님이 오늘 합류를 잠깐 이제 하셨지만 맞아요. 저번 주에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원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원유가 이번에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5월까지 지금 8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100달러까지 좀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번에 러시아가 감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혼자 단독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산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러시아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서방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을 걸어서 이 가격 이상으로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유럽 쪽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재가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원유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품들 뭐 이제 경유라든지 중유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제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죠. 항상 이 에너지를 무기로 쥐고 흔들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감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감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에너지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러시아는 중국에다 팔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뭐 그 외 다른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국가에 팔면 되거든요. 아, 사조서 예. 문제예요, 진짜. 사조서 문제기는 한데 예. 어찌됐든 팔 때 있으니까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제재는 아닐 뿐더러 네. 무기로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사줄 때가 있으니까는 무기로 쥐고 흔들어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그렇죠. 예. 러시아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무기로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산업 재가동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산업 재가동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원유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원유 소비를 원래 가장 많이 했던 국가니까. 중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재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글로벌 인플레에 대해서 이 우려감이 새롭게 좀 감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러시아가 지금 이제 감산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펙이나 여러 산유국들에서도 계속해서 감산해 나갈 것이다 올해 말까지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산업 재가동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의 반등은 필연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려감들이 이번 달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CPI도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CPI 반등에 대한 우려감들도 약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이 시장이 지금 최근에 1월 달에 올라왔었던 부분은 기대감으로 인해서였습니다. CPI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임금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그쵸. 3월까지 데이터 괜찮으면은 우리가 뭐 긴축 기조 약하게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2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 나왔죠. 인플레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우려감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CPI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큰 조정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다시 한번 리오프닝을 한 만큼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고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 조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같은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호석 PB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아마 비슷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재확산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물가를 낮추려고 했었는데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중국이 될 겁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재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산업이 재개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필요한 원자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작년 기점으로 생각하면 철광석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17% 정도 올랐고요. 구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 7%에서 6%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뭐 세계 최대 소비국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지금 페루 같은 경우에, 칠레 같은 경우에 남미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구리 생산의 전 세계 글로벌의 27%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공급 불안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것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원유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유도 현재 8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지만 그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꼭 이제 이것이 무조건 영향을 크게 끼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의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았을 때 중국의 뭐 내수가 이제 막 탄탄하고 더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동산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수출이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맞춰서 그에 맞는 뭐 철광석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원유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호석 PB 역시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더 다른 얘기도 좀 추가하셨는데 뭐 인플레 불가피하고 두 분 다 중국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미리 좀 걸리지 시차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글로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가격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 전략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
네 번 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 종목부터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요, 휴스틸 대 S오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휴스틸만 잘 가는 게 아니죠. 스틸 붙은 게 다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오일은,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또 올랐어요. 그래도 또 $80, 또 $100 간다는 얘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이 두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아, 이게 더 매력 있다 싶으신 분들께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을 한번 골라볼까요? 우선은 우리 이호석 PB께서는 휴스틸하고 S오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네, S오일입니다. S오일 고르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는 휴스틸입니다. 예. 첫 라운드부터 갈라집니다. 예. 자, 이렇게 마음이 다른데요.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왜 휴스틸보다 괜찮습니까? 네, 우선 이제 기본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유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애초에 지금 들여왔던 원유 재고가 앞으로 들여올 재고가 더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판매 가격까지도 마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혜를 보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수혜를 보는 것은 뭐 이번에 발생한 일이고 뭐 예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뭐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올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 중국의 원유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판매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협상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2분기나 3분기부터는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 수요가 또 증가를 할 것이고요. 또 이제 EU 같은 경우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 이제 수입 금지로 인해서 원료 공급에 좀 차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항공유에 대한 수요, 휘발유에 대한 수요 또한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은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수요까지도 개선이 되면서 SOE를 필두로 해서 정유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린 관점을 놓고 보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S오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휴스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기름 대 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철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일단 두 종목 다 지금 현재 인플레 우려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반사 수혜를 받고 있고. 네. SOE는 저도 좋게 보는 게 사실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SOE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SOE를 골랐었거든요. 왜 골랐었냐면 러시아산 이러한 이제 감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싹 다 보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공급이 못 따라갈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원유 공급이. 그래서 5월 달부터는 $100 초과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연말부터는 그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정말 이 악몽 같았던 휘발유 2,000원 시대가 예, 예.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S오일이 작년에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은 역시나 경유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에 의한 그런 정제 마진의 이러한 실적 성장성이 돋보였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산 이 경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예. S오일은 반사적인 수혜가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게 또 단발적으로 끝날 거냐? 저는 장기적으로 또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건데 네. 오펙은 계속 감산하고 러시아도 감산하고 물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네. 중국 리오프닝하면서 증가하고 그럼 비싸진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이 원유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때문에 뭐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휴스틸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건 일단은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아.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나쁜 기업이냐 아주 좋은 기업이죠. 그래요. 세아스틸에 이어서 강간 사업에 있어서는 또 2인자 자리를 또 확고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군요. 철과
철강과 강관은 살짝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게 네. 결론적으로 후스틸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형 광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IRA라는 법안을 내놨죠. 그렇죠. 공급망 재구축이라는 IRA 법안을 내놨고 IRA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 관관 쪽입니다. 네. 에너지용 관관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공급망을 재구축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용 관관이 인프라 재구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쓸 것이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스틸은 네. 세아제강에 이어서 상당히 또 점유율을 잘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죠. 영업이익이 360% 정도 올라가줬는데 저는 올해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승은 작년에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속성이 없을 것인가? 그럼 충분히 지속성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2월달 중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슈가 이제 중국 양해와 3월에 IRA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양해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겠지만 저는 IRA 가이던스를 지금 너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것도 잘못되면은 뭐 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가격을 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완성차는 네.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외에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이렇게 강관 쪽은 사실 필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 생산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중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휴스틸은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눌림 구간에 한번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장기적인 수혜 또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SOIL도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면서 둘 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모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휴스틸을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둘 다 괜찮은데 우선 주가 측면에서는 휴스틸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채팅에서도 약간씩 이제 균형이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그러니까 오늘 제외하고요.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급 마스터니까 또 워낙에 또 이게 의미 있는 수급으로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휴스틸 잠깐 차트 보면 네. 이제 금요일 날에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짝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전 매물대에 약간 부딪히면서 오늘 네.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휴스틸은 만약에 이렇게 차익 실현 나오면서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고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이렇게 수급 많이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 기관이라든지 개인 수급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냐 지금 주가에서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휴스틸을 골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영일 전문가는 휴스틸 그리고 우리 이호석 PB께서는 SOIL 이렇게 각자 종목의 매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걸 이제 결판 짓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로 가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철대 기름 아 기름의 승리였습니다. 예. 요렇게 바로 세레모니 바로 때려주시네요. 요렇게 한번 여러분 요런 거 한번 해주십시오 나중에. 자 지금 SOIL이 휴스틸을 57% 대 4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4강에 올라가는 건 SOIL로 하고요. 종목 자체가 둘 다 좋기 때문에 우선 휴스틸을 선택을 해주셨던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들어볼게요. 휴스틸은 7,000원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주가는 살짝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눌림이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눌림은 지금 현재 단가 자체가 약 한 6,00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 후반대에서 6,000원 초반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휴스틸과 관련된 전략까지 가볍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의 우승자 SOIL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에는요, 지금 성광밴드,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피팅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있고, AD 테크놀로지도 여기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호석 PB께서 먼저 골라주시죠. 어떤 종목 하시겠습니까?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자, 그리고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요? 저는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요? 네. 오늘 대타 처음 하는 날인데 굉장히 팽팽하게. 네. 예. 둘 다 또 만만치 않게 둘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우리 이호석 PB부터 AD 테크놀로지 볼게요. 네, AD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의견이 갈라지는 게 방송은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AD 테크놀로지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 반도체 소작,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막 개발이나 양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왜 되게 성광밴드가 아니죠. AD 테크놀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최근에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챗GPT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적었다라고 하면은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은 그 팹리스 업체가 만든 설계도를 파운드리 생산하는 쪽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뭐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하는 이제 업체를 기업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그 팹리스 업체 그 이제 말 그대로 설계도 만드는 회사가 의상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는 옷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뭐 옷을 잘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이 중간 과정에 이제 가격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가격 역할하는 것에 굉장히 좀 디테일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두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결국 이제 그 미세 공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설계만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설계 자산, 그 IP라고 하죠. 설계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AD 테크놀로지인데요. AD 테크놀로지는 관련 인력을 한 500명 정도 현재 확보를 한 상황이고 연내에 한 100명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성장성이라는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챗GPT라는 것으로 챗GPT를 통해서 부각된 AI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 AI 시장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제 연산이 굉장히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도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챗GPT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인공지능과 관련한 뭐 음성인식 기술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생각해본다면 이제 하드웨어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AD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을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시장의 관심이 넘어가는 시기에는 주력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디자인 하우스. 삼성도 이 디자인 하우스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 좀 봤습니다. AI 이런 게 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잘 돼야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력 포인트 확실히 트렌디하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그럼 이제 성광밴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확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역시나 이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지금 이제 원유 가격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 올라오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올라오면 우리 시장에서 작년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게 조선이었죠. 요즘 좀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조선 3사들은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은 더욱더 흑자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겠죠.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관, 이음새 관련해서 네. 이제 매출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피팅이죠. 그쵸. 그러면서 뭐 1위 기업은 태광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광밴드는 2위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네. 사실 뭐 둘 다 너무나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중요했던 부분이 과연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수주권들을 좀 따내오면서 실적 네.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네네. 이러한 부분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실적 성장성은 가능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LNG의 수주권들은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 기자재 사에서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LNG에 대한 집중도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까지 LNG는 현재 시장에 이제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정되어 있는 물량 내에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물량들을 좀 쟁탈하는 이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이제 상태에 다 경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LNG가 이거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유력한 대체재로 떠오른 게 이제LNG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에 의해서. 예, 예, 예. 그래서 유럽도 비축을 많이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는 지금 벌써 이제 저는 사실 겨울이 약간 끝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안 춥더라고요, 요즘. 예, 따뜻해요. 예.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비축을 많이 해놨는데 생각보다 또 따뜻하니까. 푸틴이 그래서 열받겠죠. 예, 올해는 잘 넘길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다음 다가오는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건가. 아. 에너지 비축을 얼마나 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더 준비해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LNG는 늘려나가야 된다, 늘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LNG를 안 쓰는 게 아니죠. 그쵸. 계속적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쟁탈전, 경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익성을 크게 뛰어나갈 수가 있고 더군다나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성광밴드나 혹은 이제 태광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올해의 흐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이 유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에너지발 인플레 반등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이상 충분히 조선 기자재 쪽은 다시 한번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광밴드는 아 이제 슬슬 반응이 나아졌으니 모아가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 솔루션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입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보통 팹리스라고 하면은 설계만 담당을 하고요. 그쵸, 그쵸.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면 이제 생산 쪽에만 있다라고 하면 생산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를 잘 할 수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 설계해서 도면 아.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는 뭐 그런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TSMC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TSMC는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아. AD 테크놀로지가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가온칩스도 있고 아. 여러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아, 가온칩스도 오늘 상당히 상승세가 괜찮죠.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 삼성전자가 감을 잡았다. 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디자인 하우스 쪽에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늘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 삼성전자가 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TSMC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필요한 거군요. 디자인 하우스는 필수적으로 이제 네네. 이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올해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준 메모리 쪽에서는 투자 유지. 비메모리 쪽은 투자를 늘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가장 밀접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뭐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충분히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네. 실적적인 부분을 저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성광밴드에 비해서 실적이 별로예요? 아직까지 실적이 당장 나오고 있진 않고 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성광밴드는 지금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고 올해에도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는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슬슬 눌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보면 성광밴드는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들 좋은 종목인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성광밴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실적 관련해서 공격당하셨는데 어떻게 할 말 있으세요? 성광밴드가 AD 테크놀로지가 이게 실적적으로는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뭐 테마에 맞추었을 때 뭐 방향을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가 낫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게 싸움을 붙이려고 나 안 붙네요. 자, 성광밴드하고 AD 테크놀로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결과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자 체크해 보죠. 예, AD 테크놀로지가 뭐 압도적으로 예, 또
2연승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S5일에 이어서 AD 테크놀로지가 4강전에 올라가는 걸로 하고요. 성광밴드 관련해서는 들어봐서는 뭐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가격 전략이라는 좀 자세히 잡아주십시오. 일단 성광밴드가 다들 알고 있는 좋은 기업인 만큼 매물대를 살짝 이제 뚫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대 뚫어주면 1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의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긴 흐름을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도 성광밴드가 탑입니까? 저는 성광밴드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급을 세 기업 다 보고 왔는데 네.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당장은 성광밴드가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 떠나서 성광밴드 수급 보고. 네. 수급으로 잘 수익을 내시니까요. 예. 자, 그럼 2라운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 시간 금방 가네요. 제가 말이 너무 긴가 봐요. 자, 3라운드 가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예, 나노 신소재하고 금양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전 리튬 대 그리고 음극재의 대결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재 좀 보죠. 우리 이호섭 PB께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연승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금양 우리 시청자분도 선택해 주시고 이호섭 PB 어떤 종목이 좋으세요? 네,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예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도 이번에 나노신소재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마음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 금양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PB님께서 왜 나노 신소재보다 금양이 뭐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뭐 금양이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발포제를 만들고 있고요. 발포제 세계 점유율이 약 30% 글로벌 점유율 나오고 있어서 발포제 시장에서 1위를 현재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시카우가 탄탄하다,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리튬과 관련된 내용들이 될 건데요. 결국은 2차 전지 소재가 사실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뭐 주가 드라이버라고 저희가 부르죠. 주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가 될 것인데요. 뭐 이 성장 동력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다양한 쪽 고민을 사실 좀 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 상태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기술적으로야 뭐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분명한 거 공시를 보시면은 그 풍문 관련된 공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시에 있는 기장에서 이제 공장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는 상황이고 부산시와 MOU를 체결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아직 명확한 모멘텀, 2차 전지 소재 관련 혹은 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와 관련해서 도전재죠. 이 도전재가 이제 나중에 납품될 수도 있다라든지 뭐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차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의 차이에 의해서 나노신소재가 그냥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노신소재가 아닌 뭐 다른 기업이었다고 하면 금양을 골랐을 수도 있을 정도로 금양 또한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좋은데 그래도 전 이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지금 이호석 PB는 기대감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는 왜 금양 대신 나노신소재인지 어떤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에 저는 리튬 관련주들이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괜찮다라고는 봤는데 예. 일단 금양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예. 일전의 기대감만큼의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리튬 가격이 그렇게 이제 급등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었죠. 네. 홍보에 이제 조광권을 확보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제 관련돼서 리튬 관련주로 엮이게 됐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해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리튬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최근에 리튬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리튬 관련 기업들이 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에 이제 금양이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의 이제 흐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오늘 이제 인플레 반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가지고 이제 리튬 관련주들도 같이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지속성이 나와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양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워낙에 이제 리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미 급등이 많이 나온 구간이라 고평가된 가격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받쳐주는 이슈가 있어야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은 긴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한 수급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이 두 가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노시소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나 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음극재가 어찌 됐든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로 계속해서 좀 변환이 되고 있는 추세고 네. 충전 속도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터리 셀 3사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등등 그다음에 뭐 테슬라 전체적으로 다 이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장도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겠죠. 나노신소재가. 기대감도 어마어마하고 물론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차트 길게 노려보면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구간이긴 분명합니다. 네. 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노신소재가 지금 당장 주가 자체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끝날 종목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RA 법안 또 발효되면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이런 모멘텀 그리고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나갈 거고 당연히 나노신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파를 또 늘려나가겠죠. 그러면은 또 실적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기대감과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는 예, 했지만 예. 그 두 가지 기대감을 다 갖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나노신소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작진이 종목들을 참 괜찮은 걸 뽑은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걸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뭘 선택을 하셨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의 우승자는요? 그렇습니다. 나노 신소재 예, 두 분이 선택하신 것처럼 거의 뭐 만장일치로 4라운드에 4강에 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자, 그러면 금양과 관련해서 어쨌든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이호섭 PB님께서 가격 전략 좀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앞서서 김현주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봉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60일선 이제 돌파를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2,000원대에서 34,000원대 사이에 좀 두터운 매물대가 현재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매물대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뭐 다소 힘에 붙일 것, 힘에 겨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32,000원 잡고 한번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금양 관련해서 32,000원 목표가 잡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로 가고 있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보톡스 하면 또 이런 회사죠. 예. 메디톡스. 서성에서 이겨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대웅에서는 지금 이걸로 관련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같이 붙을 것은 SM, CNC가 나와 있는데요. 이젠 하이브가 다 먹게 생겼습니다. 엔터를. 그런 상황에서 이틀째 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올라와 있네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메디톡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우리 이호섭 PB는요? 네, 저는 SMCNC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 번 빼고는 싹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MCNC. 이호섭 PB님, 이게 왜 더 좋을까요? 네, 우선 일단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리는 말이 다 잘 간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SMCNC 같은 경우가 뭐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또 통하는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CNC를 보려면 결국엔 SM에 대한 분석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3자 배정 유상증자, 아니 카카오죠. 카카오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고, 그 납입이 되는 납입 대금이 3월 6일 날 이제 대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총괄 같은 경우가 그 신주 발행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러면 빨라도 늦어도 3월 6일 납입일 이전까지는 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SM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 카카오가 가진 지분이 이거 무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에 상관이 없고요. 또 이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4% 지분 가지고는 아직까지 지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SM 주주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돼서 12만 원에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다려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카카오가 만약에 4%를 가져가서 뭐 경영권 분쟁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꽃놀이 패를 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SM이 아니라 SMCNC가 움직이냐라는 내용인데요. 결국에 핵심은 SMCNC 같은 경우에는 뭐 SM 그룹 안에서도 뭐 영상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뭐 매니지먼트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인수하는 기업, 피인수 기업 이렇게 있을 때 인수하는 기업에서 돈이 나와서 피인수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의 경영이 개선이 된다는 관점에서 뭐 이번 같은 경우 SM이 되겠죠. SM이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보통 분석이나 일반적인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을 것이 있는데요. 최대주주 SM이 바뀐다라고 SM의 최대주주가 바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계열 회사로도 새롭게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명목상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SM은 대비했을 때는 SMCNC나 SM 라이프 디자인이 가격 종목 자체가 더 가볍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하기도 더 쉬운 조건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합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는 말이 더 잘 가는 상황이고 가는 말이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6일 이전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SMCNC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SMCNC와 관련된 매력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메디톡스. 이제 이겼으니까 잘 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참 두 종목을 잘 고르셨다. 오늘 진짜 종목들 다 잘 고르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두 종목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순전히 저는 메디톡스를 고른 게 SMCNC가 너무 많이 가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슈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크죠. 왜냐하면 하이브에서 SM을 인수를 한다. 예. 그 말은 이제 이 기획사, 엔터 3사를 다 이제 이겨버리는 엔터 쪽을 이제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야욕인 것 같거든요. 균형이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하이브가 원래도 1위였는데 SM까지 이렇게 이제 삼켜버리면 엄청난 공룡 기획사가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규모 몸에서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첨가를 하자면 SMCNC가 조금 더 잘 가는 이유 원래 이제 SM이 있었고 SMCNC가 있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죠. 네. 그러면서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SMCNC가 조금 더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SM은 이제 살짝 이제 어렵게 움직입니다. 네. 지지부진하게. 그런데 SM이 공개 매수가 되잖아요. 12만 원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중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SMCNC에 크게 물리는 건데 지금 거의 3연상 수준의 가격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살짝 차익실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눌렸을 때 아 충분히 또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주총이 3월이고 3월 주총 결과에 따라서 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약간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메디톡스는 기나긴 전쟁이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사실 메디톡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권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훼손받았던 부분이 저는 분명하게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은 성장을 잘 해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올해에도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가시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는데 소송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이 소송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은 훼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네네. 대응을 상대로 승소를 했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비단 대응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톡스 사들로도 이제 이 소송이 좀 퍼져나갈 수가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여태까지 뭐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또 다 받겠죠. 그러면은 또 이 기업의 실적에 좀 어느 정도 이 좀 이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가 또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아 버리게 되면 당연히 메디톡스는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때문에 메디톡스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종목 다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덜 오른 메디톡스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한 끗 차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메디톡스하고 대용제약 붙었던 건 성형업계의 빅매치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만히 있는 휴젤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손절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4라운드 때는 이제 김영일 전문가 메디톡스, 그리고 이호서 PBK에서는 SMCNC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마지막 종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이즈에서 확 앞섭니다. 예. SMCNC. 야, 이거 너무 3대 0이네. 3대 0. 3대 0을 너무 밀려버렸어요. 예. 하나는 비겼죠? 아, 네. 하나 정도 비겨내면서, 예, 그나마 면을 차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8강에서 4가지 종목들 올라갔는데요. 이제 4강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강 대진표 보여주시죠. 아, 맞다. 메디톡스. 예. 메디톡스. 김영일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하고 들어갈게요. 너무 흥분했네요. 네. 메디톡스는 일단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마찬가지로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네.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20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5천 원. 네. 메디톡스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4강 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금 S51과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정유대 반도체 대결 그리고 나노 신소재, 소재대 SMCNC, 또 엔터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1라운드부터 가보죠. 자, SO1 대 AD 테크놀로지,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종목이 더 좋은 것 같다.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저도 좀 약간 뭘 해볼까 좀 생각 중이었는데요. 전 AD 테크놀로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저도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이호석 PB는요?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겹치기 시작합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자, 관련해서 S51이 AD 테크놀로지보다 좀 못한 이유, 밀리는 이유를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까지 먼저 해버릴까요? 뭐 당연히 수혜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고 네. 수익성도 이제 올라가면서 주가 업사이드도 가능하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AD 테크놀로지가 이런 장기적인 수혜가 안 될 것이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쪽에서는 이제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받을 거고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AD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장기적인 수혜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AD 테크놀로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AD 테크놀로지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호서 PB께 좀 궁금한 거는 이제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하우스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 종목만 좋게 보십니까? 네, 우선 아직까지도 챗GPT를 통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그 디자인 하우스가 열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종목들의 수혜가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시세를 가장 빨리 받는 종목을 대장주라고 저희가 부른다는 점 생각해 보면 AG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O1 대 AD 테크놀로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미 난 것 같습니다. 결판이 났는데요.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이겨버립니다. 75% 압도적으로 AD 테크놀로지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그럼 SO1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호석 PB께서 가격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우선 SOL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가 좀 매물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고점 기준으로 가격 말씀드릴 텐데요. 뭐 SOL 목표가 93,0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SOL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4강 2라운드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4강 2라운드는 나노신소재 대 그리고 SMCNC가 되겠습니다.
이슈는 SMCNC가 더 큰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석 PB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SMCNC입니다. 네, 계속 가고요. 그리고 김용희 전문가는요? 저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네, 여기서 맞아 갈립니다. 예, 여기서 결판을 최대한 져보겠다. 그런 의도가 좀 느껴지죠? 자, 그러면 각자 짧게 짧게 이 두 종목의 매치가 됐을 때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짧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 전문가님? 뭐, 이 CNC 도전제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모멘텀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사실 상승 많이 나온 건 SMCNC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혹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이제 입맛에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SMCNC 눌렸을 때 이제 주총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 나노신소재는 앞으로 꾸준하게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거고 네. CNT 도전제는 꾸준하게 또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눌렸을 때 또 모아가면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약간의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에서 저는 나노신소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위태로운 선택을 하신 우리 이효석 PB님 SMCNC 살짝의 매력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슈가 아니죠. 사실 뭐 SM이 다른 기업에 팔린다는 뭐 이런 이슈 자체가 빈번하게 생기는 이슈가 아니라 드문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급력이 큰 이슈에 베팅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뭐 나노신소재는 뭐 좋은 기업인 건 분명하지만 모멘텀이죠. 그 이슈의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SMCNC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SMCNC 오늘 고르게 됐습니다. 네, 역시 그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해서 더 수익을 내보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전략입니다. 주마가편 전략으로 SMCNC를 우리 이효석 PB는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에 올라갈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셨습니다. 공개합니다. 드디어. 김영일 전문가가 고른 나노신소재 6-4로 올라갑니다. 나노신소재. 좋습니다. 결승전도 좀 더 얘기 들어보고요. SMCNC 네, 첫 패배가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PB님. 네, 우선 SMCNC 지금 가격 자체는 오늘 상승 후에 조정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목표가 6,000원으로 놓고 이 종목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 목표가 6,000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신소재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라운드 결승전 갑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대 나노 신소재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지금 투표 올라왔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김영희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아, 전 반도체 대 2차 전지인데. 아, 둘 다 이게 뭔가 매크로한 관점에서는, 아, 둘 다 지금 뭐랄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AD, 갑자기 싹싹 바꿔버리죠? 예, 김영희 전문가, AD 테크놀로지. 이호석 PB는요? 네, 그럼 저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아, 굳이 뭐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 없는데. 자, 진짜 쟁쟁합니다. 우선, 이효석 PB, 나노신소재. 지금 이 상대하고 봤었을 때 이 매치에서 조금은 괜찮은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AD 테크놀로지와 이제 나노신소재 두 종목 차이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요. 아직까지 AD 테크놀로지는 그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시장들이 개화되려면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CNT 도전제 같은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개화되어 있다.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 중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세가 분출이 되어 있는 나노신소재가 투자 매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기업을 놓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멀리 있는 종목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종목의 차이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소설도 보면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보다는 지금 승이나 전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나노신소재고요. 그럼 김영일 전문가도 한번 반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올해 가장 다크호스 섹터를 반도체로 보고 있고 네.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은 반드시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 쪽이다라고 한다면 예. 이미 이제 테마 바람을 약간 탔잖아요. 테마 바람을 약간 탔고 이제 어느 정도 AD 테크놀로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신고가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나노신소재는 지금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슬슬 염두를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AD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봐서 AD 테크놀로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결승전
올려주셨는데요. 결판이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6대 4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결승 AD 테크놀로지 우승입니다. 와, 8강 내내 지다가 끝에 가서 이기는 역전급. 야, 이거 완전 슬림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우선은 AD 테크놀로지 가격 절약 듣기 전에 나노 신소재부터 우선은 AS 다 해드리고 갈게요. 이호섭 PB님, 나노 신소재 가격 절약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나노 신소재 지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놓으시고요. 조정시 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 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짧게 보고 13만 원 목표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AD 테크놀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18,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18,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반도체 대 뭐 2차 전지 계속해서 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그림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쪽에 좀 더 수표를 해주셨네요. AD 테크놀로지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대응하시고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